네, 안녕하세요. 보안 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유튜브에 남겨진 댓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올린 것 중에서 그나마 인기 좋은 것은 또 칼리눅스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해킹을 처음 공부할 때이 칼리눅스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그 관련된 뭐 강의나 또 책들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좀 남겼어요. 칼리눅스를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면은 괜찮냐, 쓸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댓글로 남겼는데, 제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칼리눅스를 처음부터 활용할 때 좋은 것과 그 주의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칼리눅스를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칼리눅스는 말 그대로 그냥 데뷔한 기반입니다. 저희가 리눅스 중에 하나이죠. 예, 리눅스 운영체제 하나인 뭐 우분투, 뭐 CentOS, 뭐 여러 가지 프리베이스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데뷔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칼리눅스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리눅스를 처음 공부할 때요, 사용들이 다 가능합니다. 절대 사용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는 뭐 UI만 다를 뿐이에요. UI만 저희들의 해킹 도구라는 것을 조합을 해서 만들었던 이런 라이브 CD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M웨어에다가 설치를 하시던, 버추얼박스로 설치를 하시던, 아니면은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컴퓨터에다가 그냥 호스트로 설치를 하시던, 아무튼 리눅스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국내에 나와 있는 그 서적들을 보면은 뭐 우분투 기반들이 좀 많이 있죠. 우분투나 아니면 CentOS 기반이 있는데, 사실 리눅스 서버로 사용할 때는 CentOS나 뭐 레드햇이나 그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해요. 또 공부할 때좀 편의성을 검사할 때는 이제 우분투를 좀 많이 사용하죠. 일반 사용자들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공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칼리눅스 자체도 예, 하나의 리눅스인 것이고, 그 다른 운영체제인 리눅스하고 조금씩은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좀 우분투나 CentOS나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하는 과정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다른데, 이것도 이제 데뷔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기초들, 뭐 명령어들, 기초 명령어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운영체제마다, 리눅스 운영체제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나 FTP 서버,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할 때뭐 SNMP 서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메인 서버,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구성하는 것이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과정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칼리눅스에서도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매우 편하게 설치가 가능해요.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더 편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칼리눅스는요, 이미 여러 가지 그 해킹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도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환경들이 이미 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들조차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운영체제에서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씩 구성하는 것보다도 칼리 리눅스에서는 그냥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만 어느 정도 설치가 돼도 그 의존성이나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다고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후에 여러분들이 좀더더 공부를 하시면은, 제거 유튜브에도 조금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이 최근에 도커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칼리 리눅스에다가 설치를 할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 기반의 어떤 웹 서버나 여러 가지 도커 이미지들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그 공격자를 이제 칼리 리눅스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희생자 PC 같은 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저는 칼리 리눅스하고 칼리 리눅스 두 개를 넣어서 한쪽에 있는 칼리 리눅스는 희생자 PC로 놓고, 한쪽은 공격자로 놓고, 그 다음에 이 희생자 PC에다가는 이제 웹서버나 다양한 그런 취약한 웹서버들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우 편해요. 정말 공부하다 보면 매우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처음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환경들을 구축해 나가면서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차피 칼리 리눅스라는 것을 사용했던 이유는 또 보안적으로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 나중에 해킹 기술들을 조금씩 익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도 윈도우즈에다가 환경들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뭐 이렇게
파이썬, 그 다음에 루비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하는 분들 없겠지만은 이 칼리눅스 안에는 메타스플로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메타스플로이트는 이제 루비 기반의 그런 모듈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들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owner 같은 거나 펄도 요즘 많이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파이썬이나 아니면 고 프로그램, 요즘 그 구글에 사는 고 프로그램들이 또 핫하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 칼리눅스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런 GUI 방식의 에디터들도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비주얼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클립스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게 되는 건데 다른 운영체제보다 칼리눅스에다가 설치하면은 더 빠르게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기본적인 파이썬 콘솔 기반으로 에디트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아나콘다 같은 경우나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버전이 나눠져 있죠. 2점대하고 그 다음 이제 3점대하고 이렇게 버전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운영을 하시면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굉장히 좋은 운영체제 하나이다. 리눅스의 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칼리눅스를 처음 활용할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다,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칼리눅스에는 사용하는 목적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킹 도구들을 좀 이게 아마 진단 도구죠. 예, 진단 도구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의 해킹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칼리눅스로 사용하는 이유들 아니면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 건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뭐 모의 해킹 때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뭐 포렌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기반에 안에 있는 내부 시스템에 점검을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외부에 어떤 곳이든 공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허가되지 않은 곳에다가 이러한 공격 도구들이나 악성 코드를 제작해서 만약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은 모든 것은 다 불법입니다. 아무리 이제 버그헌팅이라고 허가된 사이트, 어떤 네이버나 구글이라도 어떤 스캔 도구나 디도스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불법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실제 불법 행위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리눅스라는 것을 처음에 리눅스로 사용할 때는 리눅스로 사용하기도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 안에 있는 거 해킹 도구들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해킹 도구의 원리나 그 다음에 요 도구들을 사용을 할 때 얘가 어떤 영향들을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신이 현재 이 환경들을 구축한 거 이외에 또 다른 또 허가된 사용자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니고 있는 뭐 회사에서도 회사 그쪽 자사 서비스에 점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의 해킹을 할 때 이 모의 해킹의 고객들 대상으로도 칼리눅스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대학교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나 그런 데다가 이것들을 아무런 허가 없이 사용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법이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칼리눅스를 사용할 때는 이 해킹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죠. 좀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주의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칼리눅스 보안에 처음에 입문했을 때나 아니면은 특정한 IT 쪽에 처음 입문을 할 때는 칼리눅스를 사용하시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